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교양 과목인 자유정의 진리와 디지털 인문학 입문 과목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수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졸업을 위해 문과대학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디지털 인문학 입문과 모든 단과대학 학생이 들어야 하는 자유정의 진리가 이번에부터 변화합니다. 디지털 인문학 입문은 일명 문이과 통합세대부터 학생들의 이과적 소양을 기르겠다는 취지로 개설된 과목으로 문과대학 22학번 학생들부터 필수적으로 들어야 했던 과목입니다. 그러나 지난 22년, 진행 방식과 수업 내용에서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큰 불만을 샀습니다. 이를 인식한 디지털 인문센터가 지난 디지털 인문 경시 대회에서 학생들의 불만을 인식하고 있다는 언급과 함께 해당 과목 학습 방향의 변화를 설정했습니다. 기존 이론 위주의 동영상 학습에서 토론과 실습 과정을 추가한 학생 중심형 수업으로 방향성을 전환한 것입니다. 공통교양 과목인 자유정의 진리 과목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토론 중점 수업 방식은 유지되나 학습 주제 중 두 개가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되며 진행 순서 또한 변경됐습니다. 해당 과목의 경우 기존 일부 학생들로부터 주제가 너무 문과 학생들에게만 치중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1학기 때 들었던 과목 중에 가장 만족도가 낮은 과목이었고요. 사실 주변 동기들을 봐도 이 과목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과목을 들으면서 강의마다 비슷한 내용이 계속 중복되는데 이걸 이제 계속 듣는 것도 조금 불편했고 시험도 이제 가이드가 많이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려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딱히 쏠려 있다는 느낌은 안 받는데 그 자유정의 1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문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졸업 요건 과목들의 변화가 학생들에게 호평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 기초가 주목됩니다. KUTV 뉴스 김수은입니다.